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 저희와 함께 월요일마다 아주 이슈와 논란을 또 만들어주시는 우리 권순우 기자님 모실 시간이 됐습니다. 죽이는 느낌인데? 아니에요. 우리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논란을 정리하는 으로 해주시죠. 네, 논란을 장려하는 우리 권순우 기자님. 오늘 조선업계 그리고 항공업계의 큰 M&A 두 건, 요건 이제 다 실패되는 것 같은데. 요거 대한항공은 실패는 아니고요. 네. 네. 대우조선이 조금 실패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 하늘 두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그 얘기를 바다부터 가는 거죠. 예, 바다부터 좀 가겠습니다. 바다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됐기 때문에 네. 바다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요즘에 그 제가 지난주에 그 구조조정하시는 분들을 좀 만났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한해 굉장히 한가했다. 그리고 이렇게 한가했냐 그랬더니 구조조정이 없대요.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뭔가 좀 그 어려운 기업들이 그 구조를 바꿈으로써 뭐 재무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력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네. 이래갖고 이제 좀 어떤 사회길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가는 건데 그 지난해에 구조조정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걸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인데 뭐 들어오는 기업들 중에 변화가 아니라 그냥 회사 접는 정도의 얘기만 좀 있었고 구조조정이 없었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일단 이자라든지 만기가 되면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보통 대출 상환을 못하면 기업이 망하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그 이자 만기에 상환을 못 받게 했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그 기업들 대출 만기 그렇죠. 되면은 상환 안 받기로 했으니까 일단 망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자기가 자체적으로 아, 나 더 이상 사업 안 할래 이렇게 된 게 아니라면은 채권자들이 어떤 강제로 디폴트를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경기 회복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조정이 없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두 건의 그 M&A가 조금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데 다들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구조조정이 시작됐던 그 딜이 시작됐던 거는 굉장히 기업들이 어려워서 이걸 시작했던 건데 네. 상황이 급반전이 되면서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뭐 서로 아쉬울 거 없이 그냥 뭐 아니면 아닌가 보다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연합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결합을 금지했다는 소식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그렇죠. 현대중공업이 합병에. 대우조선을 가져가는 거는 이제 뭐 각국의 그 결합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뭐 EU에서 안 된다고 하고 나서 바로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신청했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심사 좀 해주세요 했다가 다시 가져갔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도 갖다 줬었는데 그것도 다 철회를 했습니다. 6개 심사국 중에 어차피 하나만 안 돼도 다 안 되는 건이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철회가 됐고 그러니까 2019년에 시작했던 한국조선해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 주식 55.7%를 인수하는 딜은 이제 무산이 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돈은 왔다 갔다 한 건 없어요? 예, 돈은 왔다 갔다 한 게 그냥 없습니다. 한다고 이제 서로 약속만 한 거고.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무산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다방면으로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별다르게 위험할 게 없어 보입니다. 별다른 위험은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예. 보통은 이렇게 M&A 추진하다가 저 빠그라지면 되게 악영향을 미치고 뭐 이러지 않나요? 예, 원래는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추진할 때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상황이 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아쉬울 게 별로 없어졌고, 그러니까 대우조선, 그러니까 한국조선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을 뭐 굳이 사오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우조선을 사왔던 이유가 그, 경기가 좀 하락 사이클에 있을 때, 그 조선업에서 3사가 굉장히 경쟁을 좀 강하게 했었거든요. 그렇죠. 출혈 경쟁. 네. 그래서 이제 대우조선이 출혈 경쟁에서 저가 수주를 하고 덤핑을 하고 막 그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바랬던 거는 뭐 이렇게 얘기를 뭐 대놓고 하진 않는데 그 대우조선이 스스로 망가지기를 좀 바랬습니다. 알아서 망하기를. 어디가요? 대우조선이.
그러니까 한국조선 입장에서는 네. 이 안 좋은 사이클에 갔을 때 셋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저가 수주로 시장을 좀 혼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내공, 그러니까 내실이 좀 약했던 한국 대우조선이 좀 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래갖고 사실 음으로 양으로 뭐 거기서 지원하는 게 공적 자금을 넣는 게 맞느냐라는 소문들도 그쪽에서 많이 들려왔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우조선이 스스로 망하기를 바랬지만 이게 나라에서 워낙 중요한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살아남아 있을 때 이제 현대중공업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하락 사이클이 올 경우 또 다시 대우조선이 이게 저가 수주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 뭐 제가 들었던 한국조선의 분들의 얘기는 이건 좀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하락 사이클이 한번 다시 오게 되면은 오히려 망하는 거는 대우조선이 아니라 자기네가 될 거다라는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그 나라가 이미 살리기로 마음을 먹어서 공적 자금을 워낙 많이 넣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대마불사된다? 대마불사가 되면은 민간 쪽에서 먼저 무너지고 정부는 끝까지 거기를 이미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공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은행에서 혹시 대우조선을 가져갈 취향 의향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만약에 밖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안으로 품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안으로 품어서 거기가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그 수주를 공동으로 하거든요. 네. 함께해서 이게 뭐 미포조선에 적합하면 미포조선 쪽으로 뭐 삼호중공업에 좋으면 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에 좋으면 삼호중공업 뭐 수주가 좀 부족한 데가 있으면 좀 넣어주고 뭐 이런 식의 공동 수주를 해요. 그러면 대우조선이 이제 한국조선해양 계열로 들어오게 되면은 네. 여기서 특정한 누군가가 이제 저가 수주를 해서 시장 교란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안 된 거면은 굳이 대우조선을 우리가 갖고 오지 않아도 뭐 특별히 손해볼 건 별로 없거든요. 미래를 대비하려는 차원. 그래서 이번에 CES에서 정기선 사장이 했던 얘기도 이게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거는 뭐 자신들과의 시너지 이런 거보다는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CES에 누구요? 정기선. 정기선? 네, 네, 네. 정몽준 회장 아들. 아, 아들이죠. 네, 현대중공업. 정의선 사촌동생. 예, 예, 사장입니다. 아, 사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조선해양의 입장은 지금 당장 대우조선이 뭐가 필요하거나 네. 사업적 시너지가 되게 좋거나 해서 사올라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 또 조선업이라 이게, 또 정기선입니까? 아, 그러니까요. 부정기선 네. 아니고 정기선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리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되게 미묘한 감성인데 네. 별로 한국조선 밑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둘 다 그러면 뭐 그러네. 그러니까 이 한국조선해양 밑으로 가지 않고 싶어하는 이유를 굳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되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주인 없는 회사, 정부가 대주주인 회사들은 주인이 생기는 걸 별로 바라지 않아요. 이게 민영화가 되는 걸 별로 바라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그 우리나라 기업들처럼 최대주주가 있고 약간의 오너십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엄청 쪼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신사업을 하자 이렇게 되게 쪼는데 이게 그 정부가 대주주인 회사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사장님 자체가 이게 뭐 정부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역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중앙 정치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루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예전에 그 되게 안 좋은 사이클이 있을 때 대우조선이 진짜 안 좋은 사이클이 있을 때 어떤 행태를 보였냐면은 그 수주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이 안 좋아지면 이거를 빨리 구조조정을 하거나 자기를 빨리 공개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때 대표이사가 분식회계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감옥 속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가 수주를 하고 여기서 생겨나는 손실을 감추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했는데 네. 이게 좀 그 내부적으로만 살펴보면 사실 그 이거는 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도 굳이 자신들의 임금 삭감을 하지 않아서 좋고 여기서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도 구매가 일어나니까 좋고 지역사회들 같은 경우 기업이 자기들이 구조조정을 안 하면 밖으로 나가는 현금들이 계속 나오면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도 뭐 자금이야 나라에서 대주는 거고 굳이 한국조선해양 밑으로 들어가서 현대중공업 스타일의 그 경영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들리는 얘기가 이제 현대중공업은 너무 약간 군대식 문화, 돌집 문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해하는 경향들도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현대중공업 그룹과 이게 대우조선을 합치게 되면 구매선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협력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이나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엔진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엔진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요. 근데 대우조선은 이제 밖에서 엔진을 사오거든요. 네. 그러면 대우조선을 만약에 현대중공업에 가져가게 되면은 분명히 그 협력업체들은 단가이나 압력부터 해서 여기서 내재화하고 있는 엔진 같은 경우는 구매선이 끊길 위험이 좀 있었어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내부자들뿐만이 아니라 뭐 지역 경제라든지 아니면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는 굳이 대우조선을 현대조선, 한국조선해양으로 가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딜이 이제 이후에서 무산을 시킨 이후에 거제시를 중심으로 해서 노조라든지 거기 지역에서는 잔치 분위기예요? 찬성 성명을 냈어요. 뭐 그러면서 뭐 이거를 제대로 구를 딜을 안 짠 뭐 산업은행을 비판하긴 했는데 네. 이 비판보다는 그 어떤 논조는 환영한다에 오히려 가까운 그런 얘기였습니다. 일단 이유가 둘의 결합을 금지한 이유는 LNG선 네. 운영 점유율이 60%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독과점 우려가 있다라고 좀 이유는 금지를 했고 네. 이게 기술 이전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지금 니네가 가지고 있는 LNG선의 기술을 다른 회사들한테 이전을 해라. 너네 독과점 우려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그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측면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다른 조선사를 또 LNG선을 만들게 한다는 게 그게 별로 그러면 둘을 합치는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 안 됐고 현대중공업에서 좀 반발을 했던 거는 경쟁 기업이 없는 거 아니지 않냐. 뭐 삼성중공업, 중공의 후동조선, 일본의 미쓰비시 가와사키, 러시아의 지베지다 이런 데가 LNG선을 만들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독점이냐라는 부분에 반발한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그 LNG선을 만들 때 핵심 기술은 그 LNG를 액화시킬 수 있는 영하 120도 이하로 내릴 수 있는 그 냉장고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화물착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술은 사실 현대중공업의 기술이 아니에요. 프랑스에 있잖아요. 예, 프랑스에 GTT사가 가져가고 있는 게 있고 그 노르웨이의 모스마리타임이라는 회사가 또 이게 동그랗게 생긴 거는 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건 유럽 기업인데 이게 왜 우리가 독점이냐 이제 라는 부분들이 좀 불만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좀 가만히 돼서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중국 등에서는 승인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유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거기 1위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나 2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 같은 경우가 이 고객들이 다 유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나라가 뭐 조선에 독과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조선업의 갑은 해운사예요. 네. 그러니까 선사들입니다. 워낙 큰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독점이라 하는데 거기서 가격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냐. 오히려 갑이 해운사인데 그래서 실제로 조선업의 시황은 뭐 여기에 독과점 경쟁의 문제라기보단 글로벌 시황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뭐 그 갑이 아니다. 이게 독과점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유럽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유럽 선사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만약에 합치면은 당신들은 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유럽에 있는 선사들은 뭐 아니 우리가 뭐 그런다고 의리되나?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고 오히려 그 당시에 그 설문조사 당시에 제가 취재했었던 얘기는 유럽의 선사들이 오히려 좀 좋아하는 측면도 좀 있었다고 해요. 합병을? 예. 야 니네 합쳐서 단가 떨어졌대며 원가 떨어졌대며 그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격이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예, 어차피 자기들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비용 떨어졌으면 우리는 뭐 좋지. 뭐 이런 이거 설문에 응했던 사람들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그 합병을 하려 그랬던 인수를 하려 그랬던 목적이 뭔가 다운 사이클로 갔을 때 이 조선 빅3 체제가 위험하다라고 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업 경기가 좋습니다. 매우 화량이죠. 예. 예, 좋아요. 이게 그때 전 세계 발주량이 2015년에 4,200만 CGT에서 2016년에 1,400만 CGT, 4,200만에서 1,600만으로 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하락 사이클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혈 경쟁을 했던 건데 2021년 기준으로 4,700만. 그러니까 호황대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우조선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현대중공업에서 뭐 그닥 손해볼 거 별로 없고 네. 그리고 그때보다 선박 건조 능력이 한 40% 정도 줄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캐파를 이만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40% 정도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지금 호황인데다가 캐파가 많이 줄어서 굳이 대우조선은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뭐 출혈 경쟁이 나거나 그럴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굉장히 그 정무적인 개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정부에서는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든다고 하지만 뭐 제가 보기도 그렇고 취재원들도 하는 얘기가 안 할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게 4월에 대선도 있고 네네. 지금 정무적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뭐 조선 경기도 괜찮고 뭐 굳이 지금 무리해서 뭘 추진할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앞으로 뭐가 좀 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산업은행이 계속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팔아야 되겠죠. 팔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상황들의 이유로 이렇게 뭐 하는 신용은 하겠지만 그닥 열심히 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면 그냥 산업은행이 계속 국영조선사 되는 거지 뭐.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자꾸 민간 주인을 찾아주려고 뭔가 액션을 보일 때 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업체, 노조, 지역경제 다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감수하고 뭔가 민간 매각을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강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여기서 욕먹는 거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국영으로 그렇게 가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영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네. 다운사이클이 오면은 뭔가 이제 몸집 줄이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몸집 줄이기를 하려면은 지역 경제도 싫어해, 직원들도 싫어해, 뭐 협력업체도 싫어해. 문제는 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정치인들 통해서 산업은행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청와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지율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이클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게 국영 기업들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영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거를 과감하게 누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욕먹는 거 감수하고 추진할 주체가 있겠느냐라고 보면 없을 거라는 거죠. 받겠다는 데도 없죠. 뭐 지금은 없는 걸로 네.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런 거는 원래 먼저 산다는 사람은 원래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먼저 산다 그러면 가격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뭐 너 사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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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럴 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뭐 굳이 내가 먼저 나서서 욕먹고 그럴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없을 거기 때문에 씁쓸하지만 근데 이제 3년 정도 된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2019년도 아니에요 그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3년 가까이 된 건데 그 기간 동안에 뭐 작년에 조금 좋았을 뿐 뭐 그때 되게 어려웠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차피 대우는 현대가 간다. 현대로 간다. 그러면 대우의 역량, 대우조선해양의 역량이라는 거. 예. 그게 상당히 약화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은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도 좀 물어봤는데 예. 뭐 대우조선이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안 하긴 했는데 예. 그래도 뭐 개별적으로 영업하고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LNG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는 회사고 예. 거기에 이제 축적돼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용 자본이라고 원래 그 GTT도 GTT에서 하는 그 방식 대우조선해양에서 또 뭐 자체적으로 뭐 한다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화물창 관련한 그 설계 기술들도 가지고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대우조선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떤 변화에 대응을 할 때 국영 기업으로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들을 우리가 이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보길라 그러는 건데 사실 지금 대우조선의 재무구조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증자해야 되죠. 증자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은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은행이니까. 예.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작년에 한 1조 3천억 정도 손해 봤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게 뭐 수주 절벽의 여파도 있고 지난해 후판값 인상도 있고 부채 비율로 보면은 한 30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높아요. 재무구조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에 매출 나고 실적 날 때까지 버틸려면은 산업은행에서 좀 돈을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 뭐 선수금 보증이라든지 금융 지원을 2022년 말까지 일단 1년 연장해 놓은 게 있고 한도 대출도 한 2조 9천억 정도를 마이너스 통장을 좀 열어줬어요. 이게 원래 증자를 해줘야 되는데 현대중공업이 가져가면 증자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뭐 다시 나랏돈 넣어줘야죠. 신용장 뭐 영구채 이자율도 원래 지금 1%에서 7%로 올라가는 스텝업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연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손해다라고 생각하면 손해인데 나라에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네. 산업은행이나 수출은행이.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실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강하게 저항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죠. 이게 나라 또는 그냥 크게 이렇게 누가 뭐라고 안 한다 이거죠? 뭐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현재로서 그렇게 강하게 뭐라 그러지 않는다는 회사하기 좋네. 뭐 말할 것 같으면 나라에서 받아갖고 그냥 운영해주고. 그래도 뭐 그거 그 사장 더 하려고 연임 로비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세게 말씀을 좀 못 드리는 이유가 누가 네. 보면 그 지역에서 인건비 받으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뭐 나라 돈 뜯어먹으려고 그런 거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까칠하게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현대중공업은 원래 증자해 주려고 그러면은 돈 들어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1조 한 5천억 정도 되는 돈이 있는데 그거 돈 안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 돈 딴 데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좀 좋다 그런 입장이 있고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원래 증자받아가지고 재무구조 개선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그냥 뭐 나라에서 넣어준다고 하니까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 이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좀 호재? 와, 이거 호재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 엔진 만드는 회사 이런 데들은 원래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으로 가면은 그 매출이 없어지는 건데 그게 한 40% 돼요. 그러니까 네. 규모가 꽤 커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게 무산이 되다 보니까 대우조선에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 엔진 만드는 기자재를 중심으로 한 서플라이 체인들은 오히려 좀 호재다. 그래서 어떤 증권사 같은 경우는 한 목표 주가를 50% 이상 50% 정도 올렸더라고요. 대우조선에? 대우조선해양의 엔진을 납품하는 기자재 회사에. 업체. 그러니까 오히려 이 회사들이 그 대우조선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서 대우조선의 매출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중국 쪽의 영업을 되게 강화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대우조선의 납품은 유지가 되고 중국 쪽의 수주가 추가로 나온다면 그러면 오히려 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아 여기가 진짜 지금 요새 분위기 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조건부 승인을 넣었어요. 좀 시간이 이건 어디가 승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 조건부 승인을 이제 낼 건데 네. 이거를 전체 회의에 올려서 마무리를 해야 공정위가? 되는데 공정위가 예. 이거 뭐 해외 뭐 승인받고 이런 건 아니고 해외 있어요. 7개 또 있어요. 베트남 있고 뭐 그렇던데. 예. 근데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네. 그 조건부 승인으로 잠정 결론을 냈고 그거를 이제 전체 회의에서 전원회의에서 한 번에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운수권이나 슬롯을 좀 재조정해라. 그러니까 운수권이라는 건 다른 나라 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을 이렇게 합치면 여기서 얘는 이거가 여기에 가는 게 있고 얘는 여기에 가 똑같은 인천에서 LA 가는 비행기가 있다 그러면 뭐 중복 노선 같은 거 그러니까 중복 노선이죠. 네. 근데 이걸 둘이 합치게 되면은 아예 얘네만 할 수 있다. 네. 그럼 이게 독과점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독과점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네, 네. 두 개가 경쟁을 했었는데 네. 둘이 합침으로써 독점 노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운수권 조정을 좀 해라라는 거고 또 슬롯 그리고 특정 시간대 항공사가 있으면 특정 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종 슬롯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좀 재분배를 해라 이제 이런 식의 그 조건부 승인 얘기가 좀 나와요. 근데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개의 항공사가 합치려고 할 때만 하더라도 네. 서로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체감하기가 좀 어려우실 건데 이거를 재무구조 보시는 그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캐시플로우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게 현금이 이번 달에 얼마 빵꾸나고 다음 달에 얼마 빵꾸나고 다음 달에 얼마 빵꾸나고 그럼 빵꾸나는 걸 대충 계산해 보면은 아 얘네는 한 5개월 정도 지나면 회사가 망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전망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회사는 거의 디폴트라고 보는 겁니다. 채권자들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1대 주주인 그 KCGI와 2대 주주인 조원태 회장님께 싸우고 있었는데 그 주주권을 다 무시하고 산업은행이 거기에 돈을 밀고 들어갔던 이유가 그 니네 나중에 자본 잠식 돼가지고 아예 안전 자본 잠식이 되면은 자기 자본이 주주의 권리거든요. 근데 자기 자본이 한 3, 4개월 지나서 아예 없어진다면 너네 주주는 권리 없는 거야. 라고 해서 채권자가 밀고 들어간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둘의 합병 관련한 건을 이제 추진을 했던 건데 지금 대한항공이 상황이 괜찮아요. 뭐 듣기로는 4분기에만 한 7천억 정도 이익이 좀 난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뭐 운수 화물용으로 네. 바꿔갖고 돈이 꽤 벌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이제 좀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아니 뭐 나도 사실 아시아나항공 그 빚 떠안고 싶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내가 당장 망하게 생기는 상황이었으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나라가 제안을 했던 그걸 받아들인 건데 지금은 뭐 굳이 내가 받을 이유가 내가 받아봐야 좋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거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산업은행이 들어와서 10% 지분 가지고 경영평가위원회 만들어서 경영 잘못하면은 조원태 회장 뭐 자른다고 막 그런 얘기 하고 이런 게 좀 대한항공도 좀 이제 좀 싫은 겁니다 그게.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건부 승인이 났을 때 운수권이랑 슬롯을 반환을 하면 우리가 굳이 그걸 왜 합병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대놓고는 못해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는데 그 슬슬 뭐 이렇게 저는 이 표현이 그 좀 들었던 표현인데 조금 인상적이어서 썼는데 요새 대한항공이 좀 대대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요. 대대하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대대하다가 약간 뉘앙스로 좀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뻣뻣하다? 그러니까 뭐 대놓고 안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금 지원도 받았고 한진칼의 10% 지분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 경영평가위원회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 우리가 뻣뻣하게 뭐 아 나 안 할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거를 반드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입장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운수권 슬롯 다 줘가 하면서 굳이 뭐 우리가 뭐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그냥 이거 내가 뭐 좀 할 필요 있나 뭐 아니 뭐 독점 노선이 10개나 된다 그러고 뭐 과연 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7개 회사들 7개 국가에서 아직 저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7개 국가도 그것도 대우조선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라도 안 하면 나가립니까? 뭐 완전히 그렇진 않은데 그러면 노선 취소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훨씬 복잡해져요. 아, 예. 근데 저것도 가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유가 좀 골치 아픈 게 캐나다 네. 132 회사가 항공사 합병하는 거 불허한 적이 있거든요. 아. 1위하고 3위 캐나다 그리고 그 스페인 같은 경우도 1위 3위가 또 합병하는 걸 또 불허를 했어요. 물론 이 그 캐나다 회사 같은 경우는 중복 노선이 한 30여 개 되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저 유럽 노선에서 중복되는 건 한 4개 정도 되니까 이게 캐나다처럼 그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요새 자꾸 이제 그 경쟁 당국에서 이런 걸 불허하는 일들이 생기는 데다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뭐 굳이 나 지금 좀 경기도 좀 괜찮아지고 그럴 필요 별로 없는데 라고 하는 대대한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나는요? 아시아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인 없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주인 없는 회사라는 표현 안 쓸게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주인이면 굳이 아, 또 좋아. 한진 거기도. 밑에 가서 거기에 뭐 그 조원태 회장의 네. 어떤 그런 기업 문화를 받아들이느니 그냥 안 좋아하겠는데. 자금 지원 받으면서 그냥 다 구경하라고 그래 그냥. 그냥 그러고 있으면 뭐 아니 뭐 우리가 지금 네, 그렇게 소비자들도 또 그런 네. 면이 있어요. 정서가. 안 그래도 별로 안 친절한 것 같은데. 예. 저거 저 두 개 합병해 버리면 독점처럼 되니까 소비자만 피곤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도 나오죠. 근데 마일리지 통합하는 거 그러니까. 해가지고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구조조정이나 합병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개편을 하려는 거는 굉장히 큰 동력이 필요해요. 예. 근데 그 동력의 가장 큰 동력, 그러니까 기업 구조적인 가장 큰 동력은 사실 위기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이제 큰일 난다라는 위기가 있을 때 이게 되는 건데 이게 뭐 굳이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들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되나? 오늘 굳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네요. 오늘은 키워드가 굳입니다. 네. 굳이 이걸. 근데 여기에 또 제가 좀 재밌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아직 KCGI가 나가지 않았어요. 대한항공에서 예. 네. 그리고 지금 최대 주주는 KCGI하고 반도건설이 한 34%의 워런트 더하면 여전히 최대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여기서 10% 주식을 가지고 그 한진칼 안에서의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대대한 거구만. 예. 그러니까 뻣뻣한 건 아니에요. 뻣뻣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은행이 빡쳐 가지고 진짜 이렇게 할 거야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딱 줘 버리면 끝나는 거지. 줄 필요도 없습니다. 중립만 해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아니 우리가 좀 피치 못할 상황이 돼서 여기에 개입을 했는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정부가 굳이 민간 시장에서의 일에 우리가 개입할 필요는 별로 없지 않냐라고 네. 해서 약간 좀 한 발 물러서서 네. 우리는 이제 민간의 어떤 그런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경영권 문제가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KCGI 쪽도 좀 알아봤는데. 지금은 그 저기 뭐 쌍용차를 비롯한 다른 건 때문에 좀 바빠서
이건을 좀 유심히 보고 있지는 못한데, 그리고 여기가 산업은행이 그 중립 포지션을 가져간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네. 굳이 여기서 답이 또, 안 나오죠. 또 굳이네. 네, 16구지 오늘 16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1월 말쯤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대한항공이 이거를 흔쾌히 수용을 해서 내가 뭐 운수권 조정하고 슬롯 팔고 뭐 할 거냐 라는 부분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또 그 다른 나라의 경쟁 당국에서의 승인 여부가 어떻게 되면서 이 딜에 영향을 미칠지. 딜이 안 되면 딜이 안 되면은 한진칼이나 대한항공 주가는 호재입니까? 아, 일단 한진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네. 1번 경영권 분쟁의 위험이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그렇죠. 주가상의 호재. 그러겠죠. 주가상 호재라는 표현 좀 안 좋지만,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을 이렇게 떠 안아야 되는 부담에서 좀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뭐 주가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계속적으로 자금 지원을 산업은행에서 받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매각 이슈라는 이벤트가 포텐셜로 업사이드 포텐셜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뭐 누구한테 악재다 호재다 있는 건 지금으로서는 다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딜들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그때 구조 개선을 위해서 추진했던 그런 딜들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다. 나쁘지 않아서 딴 생각을 먹으면 나빠지더라. 아, 비즈니스 하다 보면. 네, 일단 저는 보니까 회사가 참 좋은 나라다. 응? 아니 경기 좋을 땐 뭐 애한테 뭐 기내식 만드는 회사 하나 안겨주고 또 뭐 정비하는 회사 하나 또 얘한테 또 하나씩 주고 그래서 돈 엄청 몰아주다가 경기 안 좋아져서 회사 망할 것 같으면 나라에서 운영해줘. 그러니까 굳이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굳이. 그러니까 그 시점 그러니까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네. 아,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그런데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이 두 개가 경쟁을 해서 경쟁력이 많이 훼손이 되면 갖고 위기가 찾아오면은 이거를 합쳐서 경쟁력을 높여주는 식의 구조조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현대상선이랑 한진해운이 어려울 때 한진해운한테 현대상선 사가라 그랬고 건설기계 좀 안 좋을 때 두산하니프라코어하고 현대건설기계를 합치려고 했었고 STX조선하고 대우조선 합치려고 했었고 이번에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 합치려고 그러는 거고 항공이 또 안 좋을 때 이걸 하라 그러는 건데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꼬이게 되냐면은 이게 민간 딜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민간 딜인 경우에 자기들이 알아서 이게 의사결정을 해서 이게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경기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정부가 여기 나서서 딜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뭔가의 동력이 훼손되는 경우 이걸 자체적으로 이거를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의 동력이 훼손이 되면 이게 자꾸 이렇게 부결이 되는 그쵸. 거예요. 경기 변동 상황에 대해서 딜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구조조정을 거의 정부 주도로 해왔기 때문에 그 정부 주도로 할 때 위기가 있을 때는 동력이 있으니까 괜찮다가 좀만 경기 좋아지면은 바로 이제 그 압박 들어가는 거거든요. 노조 노동자도 싫어하고 구매업체도 싫어하고 동네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좀 돌아서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거기에 이제 경쟁당국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다 명분을 주니까 거기서 추진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월요일마다 아, 정말 항상 저희 방송 이런 게 민간 딜이면은 다 크로스로 하면 되거든. 그렇죠. 현대가 아시아나 사고, 아. 칼이 저 대우조선 사면 딱 좋잖아. 그러니까 모든 상상력이 가능한 게 민간 딜이죠. 독과점도 없고 근데 지금 그런 계제가 아니니까 딜 하는 입장에서 싹 그렇게 제안서를. 크로스로 딱 줘볼만 하지. 그게 이제 비즈니스 하는 마인드가 그런데 네. 이게 산업은행 입장에서 그거 하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뭐 니네가 왜 이거를 이렇게 합치려는 겁니까라고 따지면 그치. 그러니까 민간은 그거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사서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그렇지. 뭐 뭔 상관입니까 할 수 있는데 산업은행 들어가니까. 같은 경우는 이제 괜히 뭐 이 사람한테도 설명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은 아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유인이 크다는 거죠. 예. 네. 열심히 세금 냅시다 우리 다 같이.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논란의 권순우 기자님으로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발칙한 경제 잘 되고 있죠? 예, 발칙한 경제 올해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이거 해야 된대요. 저희 PD가 엄청 시켜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발칙한 경제 권순우 기자님 운영하시는 채널 잘 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